안녕하세요. 따락식물입니다. 페랭이가 너무 이쁩니다. 한들. 이렇게. 작년 가을에, 꽃잔디인지 알고 심었습니다. 꽃잔디인지 알고 심고,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다른 꽃 소개하면서 꽃잔디라 그랬는데 이게 꽃잔디가 아니고 페랭이였습니다. 페랭이꽃. 페랭이꽃. 어쩜 이렇게 이쁜지. 곳곳에 좀 심었는데 한판 가지고 곳곳에 좀 심었는데 이렇게 예쁩니다. 근데 뭐 페랭이도 꽃잔디 까니까 꽃잔디 사촌? 꽃잔디 까니까 뭐 꽃잔디나 뭐 비슷한데 얘가 사계 페랭이입니다. 사계 페랭이. 지금 많이 맺어갔습니다. 피워주려고. 근데 페랭이 꽃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네요. 그런데 요 문제가 생겼습니다. 요 개미들이 완전 요게 뭐 군락을 이뤄가지고 집을 짓고 요 구덩이를 파고. 와, 이 나무를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, 이렇게. 이렇게 보세요. 이 나무뿌리마다 다 구덩이를 파놨습니다. 완전 개미들의 군락지입니다. 구멍을 파가지고. 이 흙이 개미들이 구멍을 파가 하나하나 다 물어내는 흙입니다. 물어내는 흙. 개미들이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, 이 조그만 녀석들이. 이다 개미가 하나하나 물어다가 여기 다 쌓아놨는 겁니다. 이렇게 뭐 지금 다 쌓아놨습니다. 아주 힘이 셉니다. 아주 힘이 세. 이렇게 뭐다 물어갖고 드러내놨습니다. 여기 며칠 사이인데 갑니다. 며칠 사이. 며칠 사이에 이렇게 개미 군락을 이뤄가지고 흙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내놨습니다. 신기한 거는 요 조그만 녀석이, 이 조그만 녀석들이 뭐, 한테 뭉친 나뭇기네, 밭도 다 드러내겠습니다. 부지런하기도 부지런하고, 이흙 물어내놨는 거 한번 보세요. 이게. 다이 개미들이 하나하나 다 물어내놨. 그 속에는 텅텅 비었겠죠? 아이고, 뿌리가 흔들려갖고, 꽃이 제대로, 견뎌낼란가 모르겠네요. 걱정됩니다. 걱정돼. 근데 이 개미를,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, 개미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, 이게 뭐, 내 찾아봐도, 인터넷 찾아봐도, 특별한 방법도 없고, 자,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부지런하기도 부지런하고,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아라 카더니, 정말, 요 조그만 녀석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, 와, 참, 한마디로 존경스럽습니다. 존경스럽고. 근데 묵묵히 이 페랭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피고지고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오늘은 또 페랭이꽃 예쁜 페랭이꽃과
이 개미들의 군락지. 개미들의 군락지. 특별한 방법도 없이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. 이렇게 개미와 사계 페랭이를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다락시물이었습니다.